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1일 목소리 담당 곰잼입니다. 실버 아뮬렛은 2인부터 4인이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입니다. 난이도는 별 2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모든 카드를 잘 섞어 5장씩 4세트를 만들고 각자 한 세트씩 받아 앞면을 보지 않은 채로 자기 앞에 가로로 늘어놓으세요. 2, 3인이 플레이할 경우 남는 세트는 옆으로 치워놓아 이번 라운드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은 카드는 가운데에 더미로 만들어놓고 한 장을 뽑아 그 옆에 공개해 버리는 더미를 만드세요. 아뮬렛 토큰을 카드 더미 옆에 놓되 시작 플레이어 방향으로 놓고 각자 자기 카드들 중 두 장만 혼자 몰래 확인하고 기억하세요. 게임 중에는 카드의 능력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뒷면인 카드를 확인할 수 없어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4라운드 동안 가장 벌점을 적게 얻는 것입니다. 게임은 라운드 단위로 진행되는데요.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기 차례를 진행합니다. 자기 차례에 할 수 있는 일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카드 한 장을 더미에서 가져오기.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뽑은 뒤 버리거나 자신의 카드와 교환할 수 있는데요. 버리기로 했다면 버린 카드 더미에 버리되 카드에 이런 아이콘이 있을 경우 해당 카드의 특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신의 카드와 교환하기로 선택했다면 자신의 카드들 중 한 장을 버린 뒤 그 자리에 방금 가져온 카드를 뒷면으로 놓거나 같은 숫자 카드 두 장 이상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두 장 이상과 교환할 때는 먼저 교환할 카드들을 살짝 올린 뒤 모두 공개한 뒤 모두 숫자가 같다면 다 버리고 그 카드들 중 한 장이 있던 자리에 방금 가져온 카드를 뒷면으로 놓습니다. 만약 한 장이라도 숫자가 다른 카드가 있었다면 선택한 카드들을 모두 뒷면으로 뒤집고 새로 가져온 카드를 양 끝자리 중 한 곳에 뒷면으로 놓아야 하고요. 세 장 이상의 교환을 시도했었다면 추가로 더미에서 한 장을 뽑아 보지 않고 양 끝자리 중 한 곳에 놓으세요. 두 번째, 카드 한 장을 버리는 더미에서 가져오기. 버리는 더미에서 가져온 카드를 자신의 카드 한 장 이상과 교환합니다. 단 이번에 새로 가져온 카드는 앞면이 보이게 놓아야 돼요. 세 번째, 결판 선언하기. 카드를 뽑지 않고 결판이라고 외치고 즉시 자기 차례를 끝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 번씩만 더 차례를 진행하고 라운드를 마쳐요. 카드 더미가 다 떨어졌어도 라운드를 마치는데요. 모두가 카드를 공개한 뒤 각자 자신의 카드 숫자를 모두 더한 만큼은 라운드 벌점으로 얻습니다. 단 결판을 선언한 사람이 가장 적은 점수를 얻었다면 0점을 받고요. 그렇지 못했다면 자신의 카드 숫자의 합에 10을 더한 만큼 벌점을 얻어요.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벌점을 적게 받은 사람 쪽으로 아뮬렛을 옮기는데요. 결판에 성공했다면 아예 아뮬렛을 가져갑니다. 동점이라면 원래 아뮬렛이 자기 방향으로 있던 사람부터 시계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가져요. 모든 카드를 다시 모아 다시 처음처럼 세팅한 뒤 자기 앞에 아뮬렛이 있는 사람이 시작 플레이어가 되어 다음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결판에 성공해서 아뮬렛을 가지고 있다면 라운드 중 한 번 아뮬렛을 자기 카드 중 한 장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조차 그 카드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카드 보기, 교환, 공개 모두 안 돼요. 그리고 아뮬렛을 올려놓은 차례에는 결판을 선언할 수 없어요. 4라운드를 마치면 게임이 끝납니다. 가장 점수를 적게 받은 사람이 승리하는데요. 동점이라면 지금 아뮬렛을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이 없다면 아뮬렛이 앞에 있는 사람부터 시계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각각의 카드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0부터 4번 카드는 플레이어 앞에 공개되어 누군가의 앞에 깔려있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0카드 마을 주민은 두 장이 깔리는 순간 게임을 끝내고요. 1카드 종자가 깔려있는 장수만큼 더미에서 카드를 뽑아 구분해서 공개해놓습니다. 카드 더미 대신 종자로 인해 공개된 카드를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갔다면 빠진 자리는 채워주세요. 2. 자기 차례에 자기 앞에 공개된 공감 능력자 카드 장수만큼 자신의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호위병이 자기 앞에 공개되어 있다면 다른 카드 위에 올려서 그 카드와 호위병을 보호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거나 이동시킬 수는 없어요. 4. 카드를 뽑을 때 자신의 공개된 악동 장수만큼 추가로 카드를 뽑은 뒤 한 장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원래 순서대로 더미에 되돌려 놓습니다. 5번부터 12번 카드는 카드 더미에서 뽑아 바로 버릴 때 원한다면 능력을 발동시킵니다. 5. 폭로자는 내 카드 중 한 장을 앞면으로 뒤집고 6. 계시자는 원하는 사람의 카드 한 장을 앞면으로 뒤집습니다. 7. 주시자는 내 뒷면 카드 두 장을 살짝 확인하고 8. 견습 예언자는 다른 사람의 카드 한 장을 살짝 확인하고
9 예언자는 원하는 사람의 카드 한 장을 살짝 확인해요. 10 마스터는 버린 카드 더미 중에서 한 장을 내 카드와 교환합니다. 이때 카드 교환 규칙대로 교환하되 새로 가져온 카드를 앞면으로 놓으세요. 11 마녀는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뽑아 원하는 사람의 카드와 교환합니다. 내 카드와 바꾼다면 같은 숫자 카드 여러 장과 바꿀 수 있어요. 12 강도는 다른 사람의 카드와 내 카드를 한 장씩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 가져온 다른 사람의 카드가 뒷면이라면 살짝 확인할 수 있어요. 13 도플갱어는 카드 교환할 때 조커처럼 다른 카드들과 함께 세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도플갱어 카드가 가장 아래에 위치하도록 버려야 돼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